세상은 그대로인데 세계는 자꾸 새로워지네요. 아멘. 신화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건들이 차차 이렇게 베일이 벗겨지게 되고, 예. 애매했던 모든 것이 맑고 분명해진다니까요. 야, 희한하네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뭐 신약은 신의 실제라고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정확하게 왜 그런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실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겠죠. 근데 그게 분명하게 왜 그런지 밝히 보기가 좀 어렵고, 구약은 예수를 지시하는 책이고, 복음서도 예수를 지시하는 책이고, 신약도 역시 예수를 지시하는 책이고, 그러면 결국 집중된 건 예수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중심, 그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정체가 우리한테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연히 신화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다, 혹은 신화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 아닌가 싶어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신화다 뭐 이래 보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보니까 제 인생을 가장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랄까요? 예, 거의 난그 이상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내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이랄까 유일한 뭐 그런 설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형상이란 말도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 건지, 형상과 모양, 그러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뭔가 이런 문제를 하지. 아주 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꼬치꼬치 따지면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의 나된 것, 이런 걸로 다 사람은 성경을 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면 나는 너무 명백해. 예, 이제 너무 명백하고. 뭐, 어느 하나 딱 꼬집어 말하기보다도 여러분이 뭐 성경을 다잘 아시니까. 뭐든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예, 예수의 실패, 실제를 놓고 그 앞에서 보면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알았어요, 알기는. 근데 그게 지금하고 생각하면 거의 비교가 잘안 된단 말입니다. 뭐 전에 전혀 몰랐다 할 수도 없고, 알기는 알았는데 그 애매하고 모호했던 모든 거.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거듭난다. 문자적으로 하면 뭐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자적인 해석이 있는데, 뭐 위로 났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예. 어차피 어렵고, 지금 교파 중에서는 자. 성결교회가 사중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사중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결교회에 가도 어떻게 중생하는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성결교회에서까지도 중생이란 말을
많이 못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그 중생이란 말뭐 거의 잘안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말이 많지, 다른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점이 적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예를 든 거듭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거듭난 자고 물으면 뭐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모 목사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게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아주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책도 그런 책이 남아 있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무슨 죄를 사함 받는지 그것도 명백하지 못하고, 또 지금 교회에서 죄주의하는데 그것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모든 게 분명치 못해요. 예, 부흥회 가면 첫째 날 죄를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예, 죄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말씀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회개한 날입니다, 여간에. 그날이 나는 참 민망한 날이었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던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다면 죄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한 가위로 무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데 보면 세상에 선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지독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말하면 그냥 뭐 사람이 죄안 지은 사람이 있겠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이래 하고 그냥 넘어가버 넘어가는 건데, 난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진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알수 없게 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말씀하는 중에 죄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겁니다.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죄를 회개하는 말은 물론 내가 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왔다가 그런 걸 꼬집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죄 문제가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그때 할 말은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딱 끄집어내서 할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듭났냐 물으면 그렇다고 딱 대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에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듭났다고, 몇월 며칠 날 거듭났다고 다 얘기해요.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끝났다고. 그리고 또몇 사람 만나본 사람들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발이 땅에 닿은지 모르고 뭐 6개월을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3개월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죄를 찾으다가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냐? 뭐, 이렇게, 따지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자매님이 자기 아버지가 뭐 특별한 분이래요. 아주, 조금도 악한 마음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자기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어느 전도사님이 와서 자기를 일주일 동안 설득을 했답니다. 죄인이란 걸, 죄인이란 걸 일단 알려놔야 그 다음 말이 되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난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할수 없이 그냥 가더랍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첫날 우리 교회 참석하고 나서 그냥 대본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 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냐고. 아니 대본에 그래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는 사람인데. 물론 아들네들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왔지요. 또 긍정적인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죄를 말하지 않은데도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이랬던 분이 있거든. 지금 세상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근데, 뭔가 하여간 오리무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게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 신화를 뺏겨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단지 예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설교다. 그걸 가지고 신화로 이렇게 각색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각색한 것이다. 예,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어떤 사람을 따라갔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강 알았고 안 되겠다.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일생을 놓고 보면서 모르는 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베일에 가려있는 사람같이 됐죠. 나는 단지 그냥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받아먹고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건뭐내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걸 구매해 볼 생각, 이런 건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아무 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만날 예수가 없더라고요. 예.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거기서 안 만나자요, 이렇게. 예,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온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밑으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거. 근데 이건 또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그말 들으면 다 가버리잖아요. 예, 뭐, 볼일 없고, 별 볼일 없고, 쓸모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건 사람 누구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람 가지고 뭘 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고, 예.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느냐. 제자들까지도 결국은 실망하고 예, 가버린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는 그런 예수를 보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거의 최후 심판이라 할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대답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냥 앞이 캄캄해져 버리고 만 거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막. 그래서 모르겠다 한 겁니다. 뭐, 배신한 것도 아니고, 뭐, 모르고 한 말도 아니고, 예, 당연한 말. 누가 베드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와서 모른다 했거든요.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민군이 내려온 후에 흑백을 가르느라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가르느라고 그런 시험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놔두고 초상화지만 밟고 가거라 하면 안 밟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다녀도 밟고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인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그때도 잠시 고민했어요. 만일에 인민군이 와서 나보고 너 예수 믿냐고 물으면, 그 믿는다고 대답하고 끌려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요, 아궁이에다 불 쳐져 보고,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을 하니까. 유태인 600만을 히틀러가 학살할 때도,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할례냐 할례 안한 사람이냐 이런 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그걸 거부하고 피하려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할례 안한 유태인이 없으니까 예, 다 걸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도 온 가족이 다 학살을 당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 그리고 부인, 네 명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그쪽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그쪽이 어떤 여전도사님이 옛날에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를 다그 복음화시킨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되고 말았죠. 그래,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데, 김용국 목사님은 거기서 뛰쳐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둑어둑한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분 혼자 살아났어요. 다 잡혀가서 그만 죽고. 집에 오니까, 어린 딸이 있는 거예요, 혼자. 그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던 부인은 약사인데,
그분한테 또 딸을 둘인가 낳았거든요. 예, 우리 한성형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모의 심정은 정말 아무리 계모가 잘해줘도요. 자꾸 눈이 보이거든요. 잘못해준 걸 보인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또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부인 보고 왜 그러냐면 더안 좋아지거든요. 관계가. 그런 고통이 김용근 목사님한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을 승화시켜서, 아,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를 몰라 그렇다. 아니,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국회 조찬기도회도 만들고 뭐 하여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또 기독교 일부에서는 정치에 아부한다고 비난하고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분이 진심을 알겠고 그냥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의 한때는 아주 행동은 뭐 많이 못했지만 아주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교회에서 한 8년간 목회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결국 축출을 당했거든요. 4년을 버텼지만 뭐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그때 돈한푼 내한테 없었습니다. 어쩌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랬더니 나를 지지했던 집사들이 급하게 돈 10만 원을 만들어 가져와서 연희동 삼국댁에 방한 칸을 얻어주더라고요. 세 사람 누면 빡빡이 딱 맞아요. 그런 방인데 그걸 얻어주니까 그때 식구가 5명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우리 처대기 은혜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주로.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조카 하나하고 셋이서 그 방에서 살았지요. 자, 이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뭐 교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시는 나 교회 안 한다. 어느 교회라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없겠냐. 그래서 그러다가 CEC를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았어요. 야, 여기는 적어도 교회가 아니고 선교기관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있고, 또 밀려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성형제도 그때 나오고, 나왔는데. 모두 다 열심히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예. 김 목사님 보면 정말, 야, 저렇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을요. 차를 타나 뭐 하나 밤낮 주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노트를 가져가면 다 적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는. 그래가지고 시시 간사들한테 전부 시다라고 그것을 시다라는 사람들이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얼굴이 피일 날이 없어요. 항상 찡그리고 있고. 간사들은 또 사명감에 불타서 거기로 왔지만은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 어렵습니다. 이 개인전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뮬러 같은 사람 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런 게다 있지만 나는 만날 예수가 없었어요. 예. 그 사람 개인들의 문제지. 내가 만날 예수는 없었다고.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밖에 내가 찾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됐어. 예. 거기서 깜짝 그를 부딪혀가지고, 야, 여기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네. 예수도 이런 분이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난 예수를 만났다고 소리를 쳤지요. 간단하게 그냥. 그랬는데 반응은 여러 가지고, 예, 아직도 우리 대구교회는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는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일 뿐이고 그 다음 일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을 접근하고 나서 보니까 나란 게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예, 나란 게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예, 그분밖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밖에는 진실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밖에 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뭘까? 거기다. 그렇게 발견했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참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이탈됐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겠어요? 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라고 할건 아니지만 모임을 시작하고 보니까요. 제일 많은 것이 선악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아하, 이 선악과란 게 교회를 방해하는 예, 뭐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있던 교단에서 내가 나온 것도 그런 판단 때문이고, 또, 뭐, CEC에서 나오게 될 때도 역시 그런 판단이고, 그렇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 그것만이 아니구나. 물론 교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은데 무엇이 있구나.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게. 모든 게 이렇게 뭐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 생각해 봐도 어떠면 거듭난다고 할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으면 공부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냐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또 아주 엉뚱하죠.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근데 니고데모 말이 진실해요. 예, 모를지라도 거듭난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나야지. 안 죽고 다시 나는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니고데모 보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뭐 쉽게 가르쳐 줬냐? 그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이뭐더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한 것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서 한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건 역시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게 많습니다. 지방교회 위켄스리는 독이 없는 뱀을 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이 없는 뱀을 보니까 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독이 없는 뱀을 보는데 어떻게 내 독이 빠져나가나. 나를 물어버린 독이 어떻게 빠져나가나. 모두가 다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제 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예. 왜냐면 그분이 참되니까. 예. 뭐 형체도 없다 할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죽었으니까 뭐 시체밖에 없는데 이분만이 참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지었구나. 처음에 지을 때 이런 사람처럼 지었구나. 왜냐하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언제든지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나와서 만물을 상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예, 내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이, 나를 왜 세상에 내놨습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의 위상이 아주 확실하게 전달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네 어디 있냐?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예, 지금도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아담아, 네 어디 있냐?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다고. 예. 나는 그걸 위치 이탈자고 얘기했습니다. 위치 이탈자. 근데 위치 이탈자고 한 신학자도 또 뭐, 난못 봤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고 다 원죄, 원죄. 얘기하는데 그 원죄란 게, 역시 또 애매해요. 불순종, 교만, 역정, 욕망 이런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결과지 근본이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또왜 교만하겠습니까? 예. 왜 욕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보편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 이상의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한테 뭐 죽음 이상 더 중요한 게 있겠나? 예. 만일에 죽지 않고 사는 길만 있다면, 아니, 무엇을 못 하겠냐, 몇번 죽었다 살았다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죽지 않고 사람이 사는 길만 있다면, 나 죽어도 예수 믿겠다 할 건지, 안 죽으면, 아이고,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지, 그런 고민을 병원에 잠깐 했어요. 예. 일단 거짓말을 해놓고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얄팍한 상태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너무 답답한 어떤 사정을 보면서,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요. 병실을 보니까 문이 없고, 외부 사람 전혀 못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이 몇명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라니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마음만 있지, 안 돼. 이 사정을 바깥에서 창녕 형제나 누가 알아가지고, 밖에서 해결할 문제지, 여기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이런 사정 어떻게 알겠냐.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 순간이 막 계속 했습니다. 맨날 며칠이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할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면, 예. 물론 순교자들이 다르겠지만은, 다른 의미로 죽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죽지 않고 사는 길만 있다면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어요? 예.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차동엽 신부라고, 신부 중에 좀 엘리트 신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걸 보냈다더라고, 질문서를. 근데 그 사람이 대답했는 거 봐도 시원치 않거든. 시원찮아요. 그걸 듣고 자기가 맘 놓고 운명을 했을까? 만일에 그때 죽지 않고 사는 게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삼성을 내놓고 그길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을 소유하고 죽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삼성을 내던지고라도 살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중환자실에 갔더니 정말 위험한 때였어요. 집에서 나가는 것도 몰랐거든요. 119 차를 불러가지고 갔다더라고요. 가서 영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급하니까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고 이렇게 깜빡 사람 이름이 최 누굽니까? 그 형제가 영대병원에 호흡기센터의 센터장 되는 의사하고 아주 꾀복 친구예요. 이분이 아주 좀 쌀쌀하고 냉정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찾으니까 제주도에 있다더라고요. 뭐 세미나 때문에 제주가 있다더래. 그리고 그것이 창녕인데한테 전화돼가지고 사돈되는 사람이 그 호흡기센터에 있는 걸 알고 양쪽에서 연락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급히 응급실로 이동을 시켰어요. 응급실 아니라 중환자실로요. 큰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능히 사 사람도 죽습니다. 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의사가 거기까지. 그동안에 재수 없는 사람 죽고, 재수 있는 사람 살고 이렇습니다. 예. 북에 있었던 그 집에 주인 되는 권익우 교수라고 그 사람도 그래 죽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못 해갖고 죽었어. 그래서 급히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그것이 외과 중환자실인데 병원에 그렇게 큰 중환자실이 4개나 있어요. 병원이 커가지고. 근데 거기가 제일로 위급한 사람이 가는 곳이랍니다. 생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삭관을 해서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는 곳이니까. 거기를 들어갔던가 봐요. 나는 몰랐죠, 뭐. 예. 그때 순간을 놓쳤으면 아마 죽었든지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까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되든지, 뭐 하여간 뇌에 손상을 입고, 살아나고, 시간이 더 걸렸으면 죽고 그렇습니다. 예, 잠들듯이 그냥 죽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 중환자실에서 몇 날을 지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나와가지고, 아이들 보고 내가 그 며칠 있었냐고 그냥 사흘 반 있었대 사흘 반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예. 밤낮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는 시간도 없고 안 자는 시간도 없고 먹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본 것은 무시무시한 광경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3일 반이 그렇게 길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원할 때도 또 그분이 아니었으면 바로 퇴원을 못하고 또 어디 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힘이 있고 이런 분이니까 바로 빼내가지고 그냥 침대에 있는 채로 끌고 나왔거든요. 병원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예. 바로 해가지고 그냥 병실이 없으니까 내과 병실을 구해가지고 조그마한 방 임시로 들어갈 방을 구해가지고 그리 입원을 바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었으면 거의 영락없이 죽지요. 근데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생명과 바꿀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먹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볼때 예수도 사람으로서 예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아닌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말 아니겠어요? 살았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랬던 부인데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예. 살기를 바랬다기보다 무엇인가 응답받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있는 내 사랑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변화산에 있을 때도 있는 내 사랑 아들이요. 이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뭔가 대답을
주스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 대답 없이 못 듣고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마다라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란 말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야, 뭐,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지금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예수와 나는 하나다. 네. 예수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 지금 이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물론 죽음 자체는 같지만 나하고 차원 다른 다른 죽음이구나. 그게 점점 보이니까 그참 사람이란 게 저거의 참 사람이구나. 진실이란 게 저거의 참 진실이구나. 그래서 나의 참이란 것도 없어지고, 진실한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 자신은 거기 사라지고, 내 앞에서 진실하신 한 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냐? 진실해서 믿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진실한 분이란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실 앞에서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명백해져요. 예, 갈수록 명백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애매하던 데가 다 명백해집니다. 니고데모의 하신 말씀도 아주 명백해집니다. 예.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서 거듭난 거 아닌가? 예. 나는 죽고 없고 다시 사는 거. 이게 거듭난 거 아닌가? 야, 여기서 거듭났네. 전에도 애매하지만 거듭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다 믿으면 거듭났다. 또 예수 믿고 사람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럼 거듭났다. 물론 다 거듭난 거죠. 예, 거듭난 건데 결정적으로 니고데모 물은 대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으로는 예.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죽음, 진실만 남는 이 죽음, 여기서 내가 죽고, 다시 산다면 그거에 거듭난 거 아닌가요? 예, 내가 지금까지 한건 거기입니다. 아, 여기가 죽고 다시 산 자리고.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한 이유는, 다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예, 우리가 뭐 그러다 같이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된다면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당연하고 살 수밖에 또 없고요. 예.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유가 다 끝나버리니까. 또내 존재도 그냥 끝나버리니까. 내가 삶은 이제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게 이거구나. 죽고 다시 사는 거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것도 이거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알아줘요. 예, 당연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참 좋은 말인데 그게 잘안 됐나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자아를 버린다. 아무리 버려도 다안 버려집니다. 예, 아무리 자아를 버려봐도 다는 안 버려집니다. 뭐가 남아도 남아있고, 심지어는 나는 자아를 버렸다고 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예. 난 자아를 버렸다. 근데 사실은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에 주사바늘 하나 찌른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내가 매일 주사를 맞아봤거든, 내 몸에다. 맞을 때마다 어려워요, 맞을 때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모두를 다 버린다. 그건, 예,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예.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으니까, 부인하려고 노력하죠.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100% 부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듭난 것도 100%안 된단 말입니까? 예. 근데, 이 자리에 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사람이 다 하나구나. 사람이 다 하나구나.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없고, 예, 아무것도 다른 게 없구나. 은사만 봐도 서로 다르고, 믿음만 봐도 서로 다르고, 예, 물론 신학이야 뭐다 다르고. 신학자가 나올 때마다 다 다릅니다.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 끝없는 그 함정, 예, 이게 죽음보다 더 깊은 함정 아니겠어요? 끝없는 함정, 아무리 가도 안 되는 함정. 근데 지금 자본주의의 정신은 그동안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건 없다, 이런 예, 사상이고. 또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절대적인 거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독재자였다. 히틀러가 그렇고, 일본의 동고주가 그렇고 다 그렇다. 그래, 인간은 절대적인 걸 말하면 안 된다. 예. 예, 가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지금 답이 없어도 찾을 때까지 찾아봐야 된다. 이게 과학 정신 아니겠어요? 과학이 그런 거니까. 찾고 찾다 보니까 지금 이 과학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설명해도 잘 모르고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발전이 안 됐잖아요. 사람은 똑같고. 그냥 이 과학의 세계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입니다. 예. 두고 봐야지 지금 다 안다고 할수 있냐. 이거 이러면 언제 알겠어요. 두고 봐야지. 예, 나는 이제, 오늘로서 나는 예, 마지막이고, 오늘로서 나는 예, 절대적이잖아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지. 예, 신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예. 또,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는 어떻게 신 같았냐? 모세가 바로 앞에 갈때 신으로 갔잖아요, 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 엄청난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버티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예. 바로 앞에 신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 백성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예. 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 말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 신의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 신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여기서 모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신성이 있지만, 위격상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숭배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인생의 원위치를 찾을 수 없고 원위치를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구속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내가 거기서 함께가 되지 그렇지 않고 함께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남. 그분 안에서 다시 나는 거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나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 끝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각인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그 향백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향백금이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몸에다 어떻게 넣는지 나잘 모르겠어요. 미라를 만들 때는 뭐 해부약은 넣는다지만 예수님에게다가 뭐 배를 갈라가지고 넣었을지는 없고 어떻게 향백금을 넣어서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은 그새 무덤에 넣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예수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간 사람입니다. 유성처럼 돌다가 만나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만났다 하더라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 만나러 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만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거니까. 지난번에 재수 형제 말한 대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 가장 싫어하는 자리. 근데 거기에 나는 보니까 진실이 있고, 참이 있고, 예.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거기 있고, 내가 형상으로 지어진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아니냐.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맑은 유리의 빛이 맑게 토가하잖아요. 전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자기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 직후에는 그 유리가 없고 또 유리 기술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원구까지도 안에가 벗금이 들어있었어요. 지원구에도. 그냥 부르켜면 얼렁얼렁하니까 그늘이 지고 그랬습니다. 예, 지원구까지도 온전하게 못 만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원료가 들어오고 완전하게 만들어 지금은 전구가 백열등에 들어가면 그 불빛이 그냥 그대로 비치잖아요. 예. 사람도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 형상이란 건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100% 반사하는 거. 예. 그게 형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간그 예수가 바로 백열등 아이가요. 예. 근데 불이 꺼지면 돌아 유리잖아요. 흙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지만 열매를 거두고 가면 도로 흙이잖아요. 예,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만들어내지만 아기 낳고 나면 도로 여자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써서 신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이다. 예, 그래도 사람. 나도 지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이 살아날 수 없었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거든요. 내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제 스님 이제 큰 누님인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가자해. 야, 난감하대. 못 간다 할 수도 없고. 어른이 가자는데, 마지막에 따라가는데, 가면서 내내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거 내가 무슨 말 하지? 내가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다 죽은 분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노? 죽어도 천당에 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건 모르니까. 근데 가서 막상 대해보니까 뭐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고,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 내가, 그 시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내가 어려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 살아났습니다. 그게 죽어간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아이고, 뭐, 너는 살았으니 그런 말 하지.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말 듣고 다음날 아침에, 그 남편 되는 박 원장이 가져온 쪽지가 그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뭐, 신으로 썼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쓴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위로를 줄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일주일 정도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더라고요. 예. 근데,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쪽지 하나 써가지고 드렸거든요. 정신은 말짱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이렇게 썼더니 말이야. 고개를 딱 돌려버리더라고요. 민망하대. 난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사용되면 좋겠다. 한다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일에는 사용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난 모르겠다. 그 말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모르겠어요. 왔다 가시는 흔적은 있는데,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다고요. 예, 어떻게 오시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미 지난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그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볼수 있는 사건이고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사람 아니냐?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너 사람 아니냐? 그 말을 못 들으셨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운명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진실하단 말입니다. 예, 이거 이제 애매하게 들리는가 봐요. 예, 그래서 잘안 되는가 본데. 그렇다고 어떤 형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부활한 걸 보여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그분을 우리가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다. 예, 이것밖에 보여줄 거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만민이 포함되잖아요. 예, 누구나 다 그 앞에 가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남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에요. 예, 보면 너, 나,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소유 때문에 달랐죠.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뭐 물질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뭐 경험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다 우리 소유 아닙니까, 소유. 예, 이 소유로 뭐그 앞에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소유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엔 누가 오든지 나는 할 말이 그밖에 없어. 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예. 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도 길어. 난 지금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없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자면 긴 얘기를 하고 안 되더라고요. 예, 단순하게 한마디 딱 해야 되는 거지 긴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나는 개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전도한다고 하면 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가버리고 말고 개인 전도를 못 해봤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장가 갈때딴 데로 가버리니까 뭐, 도로 혼일돼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다고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전을 못 해봤고, 우리 교회 교사들 보고, 아니, 어찌 그렇게 같은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4년 혹은 8년 이상을 같이 근무하면서 사람 하나도 못 데리고 오냐.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예. 사람이 따라오는 건다 다른 이유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전도 잘한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 자기의 형제가 어디로 간대도. 예, 권재훈 형이 따라왔잖아요.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다가 만나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예, 어떻게 사람이 따라오는지 잘 예, 모르겠더라고. 내가 CEC에서 보고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염경선 자매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걸 가지고 나는 경대로 오고 지수형제는 영대로 가는데 그래서 아침 큐티를 하고 남은 그 교정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가 지영대 집에 돌아옵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김용호 목사님이, 야, 그 사람 많은데 막 보고할 사람이 두 사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나가 덮어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더니만 막 우시는 거예요. 예, 우시면서 나는 그때 이제 자기가 입문관 뒤에서 농구하고 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옆으로 봤거든요. 그 얘기 한 거예요. 학생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말 듣고 대번에 우시면서 막 나는 이제까지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 안 보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줬더라면 다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방 안에 그때 한 간사들이 한 80명, 그리고 대전지구가 순장급 학생들이 한 6, 70명 꽉 찼어요. 근데 이게 뭐 기도판이 부러졌고요. 방한 사람 뭐운 사람 별 사람 다 생겨.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그래. 아무 말도 안 일상적인 얘기 했네. 그리고 다 저녁에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이는 것은 회의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달 사항 때문에 모인 거다. 예, 그런데 그냥 자고. 아침에 식사하고 있는데 뒤에 오셔서 또 그래. 오늘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시오. 그 자기가 할걸 지금 나한테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할수 없이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뭐 두고만 안 하고 얼굴이 환히 밝아지더니 우리 일어나 갑시다. 털털 털고 이래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회의라고 모여놓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간사들이 뭐막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냥 가자는 거냐고. 근데 그해 여름 집회가 상상 밖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 아니겠어요? 1,000명을 맥시멈 잡고 시작했는데 2,3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오리동 박동선 씨 별장을 빌렸던 건데 취소하고 문화체육관을 빌린 겁니다. 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늘 숨어있기를 원하고 나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나보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김 목사님 백으로 왔다 갈 수도 없고 나 백도 아닌데 사실이 김 목사님 잘 알아서 왔단 말도 할수 없고 어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아니란 얼굴 안 보일라 했고 또 자기들도 나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서무실에 들어가도요 인사도 안해 아무도 안해다 본체만 채. 그래 편하고 좋아서 오히려 나는. 근데 문화체육관 집회 그때 가니까 말이야. 와, 서무실 직원들이 일어났고 아주 만족한 얼굴로 웃으면서 나한테 와서 막 악수를 청하고 막왜 이런 일이 생긴 거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여름 집회가 없었대요. 예, 아무것도 하란 말안 하니까. 간사들 동무도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번 여름 집회 같으면 뭐 달달이 한번 쉬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란 말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은 전보다 훨씬 많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모였다고요. 그래서 정말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까지 났는데 숨길 수 없이 돼버렸어 내가. 예. 그 뒤로는 한 번도 누가 어떻게 해서 왔냐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잘못 끼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밀려났지요. 그 사건 때문에. 예. 나는 밀려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런 복음을 알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주에 가서 답답한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내가 못지만 일을 만나게 되고 앞이 확 맥혀가지고 예. 이번에도 죽음 앞에 서니까 꽉 맥혀가지고 예. 그래 나는 길이 없어야 길이 생기는구나. 예.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시지 내가 길이 있는데 길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내가 길이요 한다고 해서 다 길이 되겠습니까? 예. 길이 없는 사람한테만 길 찾는 데 없어가지고 꽉 맥힌 사람한테만 내가 길이요 하면 그 말이 들리지. 갈길 많은 사람한테 그 말이 들리겠어요? 예. 안 들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참, 그래. 가난도 복이고, 예. 갈길 맥힌 사람도 복이고, 난왜 이런 사람만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까? 정글트 한 사람한테 전파되면 좋은데. 예. 꼭 맥힌 사람들만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공직통이라고, 공한데 통한 게 있다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다 하나님 뜻이구나 싶고. 유시인한테도 내가 배운 게 많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 부르라 했더니 머리도 좋아요. 그 형무소에 있으면서 찬송가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와가지고 찬송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즉석에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야, 처음엔 나도 뭐 평생 교회밖에 안 다녔으니까 그런 노래를 찬송이라고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니야, 저거의 찬송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바로 찬송이네. 우리가 600곡 찬송가 있는 것이만 찬송가가 아니고, 저게 바로 찬송가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터버린 겁니다. 그냥, 가사도 개사하고, 뭐, 이렇게 부르든지 저렇게 부르든지, 자기 좋아서 부른 건다 찬송이고. 그 유시현한테 큰거 배웠어, 큰 거. 유시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좋으니까 그걸 노래로 만들어 불러본 거. 예.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찬송이라면 저거의 찬송이구나. 곡좀 맞춰서 뭐, 가사 맞춰서 한다고 찬송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입만 찬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순서 따라서 찬송하는 거지. 찬송가 부르면서 뭐, 또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 예, 드물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의식 따라서, 예, 노래 부르는 것뿐입니다. 예, 그거보다 유시영이 노래 부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아무나 말이지. 유행가 가사에다가, 곡에다가 가사 붙여갖고, 부르고 다니면 또안 되지, 그것도. 일부러 하면 안 돼. 예. 뭣도 모르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모르고 해야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아무리 좋은 가사 만들어놔도요. 사람들이 뒤로 안 불러보면 뭔 일이잖아요. 예. 찬송가 가사들은 다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예. 만든 사람은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졌어. 근데 부른 사람은 자기한테 그런 사연이 없으면, 불러도 별 소용없어요. 예, 불러도 소용없어요. 제주 가면 아줌마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 아주 저 지정곡 있어, 18곡 있어. 그분들도 가정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 나왔으니까, 그 부르는 노래가 있어. 이, 뭐, 하, 이 양반으로 손 들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아주. 뭐인데, 아이고. 아주 구성지게 불러. 그 노래를.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찬송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걸 부른 게 찬송이지, 그냥 곡조 좋다고 부른 건 찬송이 아니라고. 예. 자, 이건 무슨 얘기 다 했나 모르겠네요. 거듭난다는 거. 지금은 누가 모르면 당당하게 말하겠어. 나 지금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말 다시 산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냥 내 느낌은 분명히 다시 살고 있어요. 예, 네, 전하고 다르게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은 게 아쉬워. 예. 네? 짧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쉬워요. 아직 한참 새로 입 만나서 살고 있는데, 불러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필요하면 살려놓으시고, 예, 네, 필요치 않으면 데려가세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만족합니다. 예, 네, 과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필요하면 살려놓으세요. 필요할 때까지는 살려놓으세요. 이게 100살일지 200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일지 모레일지도 모르고, 예. 저, 오늘은 재수행자 제일 기분이 좋은가 보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